오늘 매물은 행정구역상 태안읍에 속하는 위치의 전원주택용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굳이 남향을 고집하신다면 남향주택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물 대상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반곡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읍내에 있는 터미널과는 3.7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월남에 멀 수도 있는 거리인데 아무튼 태안읍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매매 면적은 1685평방미터 510평인데요. 아직 도로는 분할이 된 게 아니어서 면적의 그 증감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황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나오죠.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잠시 후 한국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내나 서산 그리고 바다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여러 갈래가 있어서 외진다는 생각은 안 들 거라고 보고요. 반면 조용하고 시내 멀지 않은 곳을 찾는 분들은 눈여겨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을 살펴보신 다음에 현장영상으로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선 도로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관로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밑에 자국이 아주 선명합니다. 양쪽 다 태안 읍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입하시는 순간 기분 따라서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겠습니다.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위쪽과 아래쪽 각각 어떤 풍경이 연출되는지 한 바퀴 얼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하기 딱 좋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는 그 정원이나 텃밭 그리고 상단에는 집을 짓는 게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태풍과 엄청난 비가 왔었죠. 그 비가 온 흔적은 있는데 그 엄청나게 그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물자국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남쪽의 풍경인데요. 건축 방향도 지금 보이는 대로 남쪽을 바라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웅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옆집인데요. 이 주택은 집 지을 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성토를 하고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쪽도 옆집처럼 이렇게 성토를 하거나 뒤를 이렇게 높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텃밭과 그 단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전면 그 풍경 깔끔하죠? 빨간 황토옥 요 쳐다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태안에는 이런 황토옥이 정말 많습니다. 소나무도 많고 황토옥도 많죠.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는 제일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별로 어렵지 않게 대충 봐도 두 집을 충분히 지을 면적이고 또 모양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탐이 나는 황토 색깔입니다. 뒷면하고 옆면 배수로는 확실히 그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진 곳 싫고 시내 가까우면서 너무 번잡하지 않은 위치의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에게 어울릴만한 곳입니다. 계획적으로 분할한 토지도 아니고요. 접근성 좋고 아늑한 느낌이 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매물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민하면 늦습니다. 땅을 본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실 것 같으면 무조건 현장 방문을 해주세요. 미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업이 이거니까 부담 하나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자마자 또 온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기상청이 오보이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이한데 건축은 어렵고 농막만 가능한 바닷가 토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